아무래도 서울 팬들 입장에서는 기성용 영입을 못한 것에 대해서 되게 실망하고 있는데, 국가대표에서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고 저희 FC 서울 팬들에게는 어떤 자부심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로 복귀하게 되면은 당연히 FC 서울로 돌아오는 게 수순이라고 생각했었고, 구단도 다른 뭐 선수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두 선수는 무조건 잡아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제가 축구를 전에도 봤긴 봤지만 가장 큰 슈퍼스타가 아닐까 싶었어요. 온다고 했을 때도 좀 진짜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있을 정도로 뭐 이 정도로 좀 영향이 있어서 좀 많이 힘들었고, 꼭 왔으면 좋겠는데 구단에서도 좀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두 선수 프로 데뷔가 서울에서 했고, 그리고 서울에서 외국으로 나가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서울 팬들이 생각할 때는 FC 서울에 있어서 되게 상징적인 선수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FC 서울에서 데뷔를 해서 정말 큰 무대까지 나갔던 자랑스러운 선수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아직 자식은 없지만 크게 성공하고 돌아온 그런 자식 같은 선수들이죠. 클라스는 여전할 거라고 생각했고 무조건 도움이 됐을 거고, 그리고 서울 구단의 앞으로의 그런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거기 때문에, 전에 들려오는 바로는 연봉도 그렇게 높게 책정이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절대 영입 자체가 손해가 될 영입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기면이나 뭐 관중 이제 증가? 등가면이나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경기 안팎으로 도움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최영수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200경기 이상 뛴 선수를 마다할 감독이 어디 있냐고,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여진 바는 이제 프런트에서 일을 뭐 이렇게 영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성용이 지금 뭐 마음이 상했다? 실제로는 구단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이렇게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통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일을 제대로 안 했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구단 입장에서도 선수 영입이 다 되는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 시즌의 계획이 다 마무리 상태에서 기성용이 온다고 했을 때 좀 부담이 되는 건 없지 않아 맞는 건데, 그 과정이 너무 투명하지 않고 소통이 단절되다 보니까, 또 소통이 단절되고 오해만 더 커지니까 좀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 프런트가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선수가 그 고액 연봉을 어느 정도 내려놓으면서 친정팀으로 돌아오고 싶다라고 의사를 내비쳤을 때, 구단에서는 설사 그 선수를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대우를 해주고 배려를 해줬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론에 흘러나온 이야기만 종합을 해봤을 때 보면 서로 간의 소통에 오해가 생길 만큼, 그리고 불신이 쌓일 만큼 잘 대화를 나눴다라고 보이진 않아서요. 서울 팬들 입장에서는 기성용 영입을 못한 것에 대해서 되게 실망하고 있는데, 그 기성용 영입을 못한 것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서울의 상징적인 선수들이나 서울 출신 선수들이 만약에 해외에 나가서 국내로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할 때, 그때 지금과 같은 일이 안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풀티켓 빠따! 저희가 2020년 첫 직관 FC 서울과 멜버른 빅토리의 경기를 찾아왔는데요. 찾아온 김에 저희가 팬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봤죠? 네, 오늘 서울의 다양한 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네. 정말 속 깊은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저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까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정말 다양하고 재밌고 속 깊은 컨텐츠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북풀티키 뻗다가 발로 뛰겠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외치시죠. 풀티키 뻗다! 후후!